1월 25일 오늘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 정운갑 노동열사는 28주기이고 이명덕 노동열사는 오늘로 18주기를 맞습니다. 정운갑 열사는 산미특수강 노동자로 노조 집행부 활동 중 병악화로 인해 1993년 1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포항제철이 산미특수강을 자산매매 방식으로 일부 인수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위장정리해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산만 인수하고 노동자는 인수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의 세월, 산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정치투쟁은 노동운동사의 길이 남을 투쟁이었습니다. 전노대 민요총 준비 시절을 거쳐서 민요총 초기 창원 지역에서 벌어졌던 치열했던 정리하고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열사는 산미특수강의 고용승계 투쟁 이전부터 산미특수강 노동조합의 민의노조 건설을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바친 열사이십니다. 열사는 1964년생으로 29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8년 산미특수강에 입사하여 1990년 노동조합 4대 대의원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고 4대 집행부의 총무부장을 맡아 일하다가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사측의 탄압과 내부적 혼란이 엄습하자 1991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을 맡아 온몸으로 투쟁하며 노동조합을 사수했습니다. 당시 인파선 암 판정을 받고 혼자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감옥에 간 동지들을 먼저 걱정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92년 임금 동결 거부, 인원 감축 반대 파업 투쟁을 하며 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투쟁에 전념하다가 1993년 1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열사의 이 비문에 나와 있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동지를 생각하며 님이시여 적현별 하늘에 울린 그날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생사의 순간에도 민족의 화신으로 의연했던 님의 모습은 생명이요 불꽃이요 삶의 지표십니다. 자본과 독재의 불의와 부정에 타협 없이 뜨거운 삶을 살아오신 님의 발자국을 우리 심장과 내리마다 아로새겨 드립니다. 이제 님의 넋은 민주의 불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하리. 동지여 고이 잠드소서. 고 정운갑 동지 추모 사업회가 비문에 새긴 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적현벌, 적현은 창원 지역의 지명 이름이 되겠습니다. 산미특수강 공장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늘 역시 길을 맡는 이명덕 열사는 공무원 노조 진해시 지부장으로 헌신적 투쟁을 벌이다 역시 2003년 1월 25일 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전국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차봉천 위원장님은 추모사 이명덕 동지를 기리며라는 추모사에서 좀 길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 열사를 추모했습니다. 목놓아 부르는 그대 이름 고 이명덕 공무원노조 열사여.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맑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건설의 길을 여기 살아남은 자들에게 맡기시고 기어이 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동지들과 함께 어깨 걸고 헤쳐나가야 할 공무원노조의 미래가 저 멀리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훌쩍 떠나시렵니까? 애처로운 두 아들과 자식을 가슴에 묻고 긴 겨울밤을 짓새야 하는 부모님까지 남겨두고서 그리 바삐 가야 할 길이 어디란 말입니까? 저 공무원노조 위원장 차봉천은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절절한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지의 삶은 50년 굴종과
억압의 사슬을 끊는 어려운 행동이었으며 부정부패로 찌든 공직사회를 고쳐세우는 정의의 길이었고 폭풍처럼 휘몰아쳐오는 권력과 자본가들의 단합을 뚫고 일어서는 태산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힘없이 떠나보내야 함에 그저 통한의 서름과 분노가 복받쳐오릅니다.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오가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동지의 절절한 염원을 아직도 완수하지 못함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고 이동연 동지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고 이동연 동지의 영전에 공무원 노동 3권을 바치지 못했는데 오늘 또다시 당신을 정녕 떠나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고 이명덕 공무원노조 열사여, 전국 공무원노동자 8만 조합원들은 오늘 당신을 떠나보냈지만 당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상권 쟁취의 그날을 기필코 동지의 영전 앞에 바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면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투쟁의 화신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공무원노조 8만 조합원 동지들이여, 오늘 비록 우리는 이명덕 동지를 멀리 떠나보내지만 동지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아로새깁니다. 우리 모두 열사의 살아생전의 뜻을 이어받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기본권 쟁취 투쟁의 열렬한 전사가 되어 한치의 흔들림도 주저함도 없이 정의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는 가슴 벅찬 새날을 우리의 손으로 건설하여 열사의 영전에 바치고 말겠다는 피 끓는 맹세를 합시다. 이런 추모사를 초대위원장께서 열사에게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고 이명덕 공무원노조 열사여, 돌부리 채이고 가시밭길 험난하여도 우리 동지들과 함께 열사의 고귀한 뜻을 쫓아 반드시 공무원노조를 이 나라 민주화의 든든한 희망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비록 떠나지만 동지의 지혜와 기계는 공무원노조 8만 조합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꿈틀거릴 것입니다. 살아생전의 거룩한 뜻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시고 탄압과 굴종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잠도소서. 2003년 1월 28일 공무원 초대위원장이 열사에게 바치는 추모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8년 전 그리고 18년 전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에 맞서서 10년 세월 투쟁했던 산미특수화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 건설 과정에서 합법성 쟁취를 위해서 힘든 고난의 투쟁을 전개했던 두 분의 열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